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지하 3층부터 23층까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160세대에 지하 3층까지 자주식으로 이용 가능하고 또한 큰 도로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지상 주차장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잔여 분양 중에 있어서 특가 세대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전 세대 다 2억 6천으로 분양하고 있고요. 로얄층 뭐 22층, 23층 남양쪽 가셔도 2억 6천으로 분양 중에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선택하시면 되는 현장이고요. 입주금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취득세 전액 지원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딱 3천만 원만 가지고 계시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에 대형 병원 등 대형 마트 자차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도보 5분이면 가능하고요. 25평을 사용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정말로 잘 나왔습니다. 제가 전시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3층 중에 22층 제가 올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남양쪽만 복도공간을 꽤 크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현관 모습입니다. 신발장 총 6칸 시공되어 있고 띄움 선반으로 이런 식으로 장식품 같은 거 올려놓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히 시공해놨고요. 일괄 소등등도 이렇게 보이네요. 중문 시공, 삼면동 중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은 구조는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굉장히 우수하고요. 창문마다 다 남양쪽, 막힘 없는 남양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굉장히 체감이 우수합니다. 폭 3.8m 정도 나오는 거실 폭입니다. 6인용 소파에 뭐 75인치 이상의 TV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천장과 벽면은 다 실크벽지 마감 처리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용 공간은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놨고요. 여기 지금 전혀 바뀐 게 없는 남양쪽입니다. 정말 개방감이 훌륭하고요. 이나 대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실 뷰입니다. 여기 KCC 이중창을 사용해서 소음과 단열에 굉장히 강하고요. 거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 맞은편에 있는 주방 보러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D자 주방형으로 만들어놨고요. 여기 보면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실 수 있는 식탁이 보통 다른 현장 같으면 80cm인데 거의 1m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대형 식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무릎 공간 보이시죠? 편리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심플한 식탁 등도 마련해 놨고요. 사각 싱크볼, 대형 사각 싱크볼도 이렇게 대면형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을 하시면서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3구 가스레인지 쿡탑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후드도 이렇게 배치해 놨고요. 이렇게 쭉 조리대용만 따라오면은 이렇게 전기 콘센트 부분도 여기도 곳곳에 있어서 밥솥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 여기 전자레인지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하부장도 빼곡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2대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아니면 비스포 냉장고 3대에 진열해 놓으시면은 키친피스로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쓰신 냉장고 쓰셔도 한 요 정도까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선에 전혀 방해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주방입니다. 이렇게 넓은 주방과 거실을 만나봤고요. 지나서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큰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 시공해놨습니다. 여기도 남양창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지금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벌써 여유 공간에서 안방까지 6.4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한자 숙박이장을 설치하시고 뭐 침대 두셔도 충분한 여유로운 그런 안방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깔끔히 시공해놨고요. 거울 수납장 안쪽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거실 주방 지나서 나머지 방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공간에는 뭐 이쁜 그릇장이나 아니면 하프장 같은 거 짜도 이동 동선에 전혀 구애받을 것 같지 않고요. 네, 이쪽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2.7m, 3m 정도 되는 방 사이즈입니다. 지금 여기도 남양쪽에 환기창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싱글 침대에 들어와 있지만은 책상 여기다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칸짜리 농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방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중간방이 될 것 같네요. 다시 복도공간 지나서 나머지 방들과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배치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여기 시스템장을 D자로 둘러서 뭐 팬트리 룸으로 쓰고, 저기 베란다가 한 개 더 있거든요. 거기에 세탁기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요즘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욕조 빼놓은 현장이 없는데, 여기도 욕조가 시공될 정도로 메인 욕실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샤워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안경기, 여기는 스프레이 건까지 있어서 청소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제일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2.8m에 2.4m 사용하는 작은 방이고요.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뭐 팬트리 룸, 메인 욕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세탁기 배치 가능합니다. 바로 세탁하시고 옷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서재 공간이나 작업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2억 6천 특가로 분양하고 있는 신축 현장, 여기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고층 있을 때 구경 오셨으면 하고요. 구조 정말 잘 나와 있지 않나요? 입주금 3천만 원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